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리는 자료가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이런 자랑하는 그런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부푼 꿈을 갖고 자료를 올려서 나도 남들처럼 월 500만 원, 1000만 원, 많게는 1억씩 이렇게 연 한 3억 4억씩 이렇게 버는 그 유명한 유튜브들을 한번 쫓아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동영상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유튜브에다가 올렸던 이 자료가 계정이 정지가 되면서 지금 모든 자료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자니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활동을 안 했는데요.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이제 계정을 만들어서 동영상 자료를 매일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전에 옛날의 자료를 전부 다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올렸던 그 자료가 한 만 건이 넘습니다. 그 만 건이면 어마어마한 자료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벌은 수익금은 돈으로 지불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만 몇천 원이 달러를 이제 환산해 보니까 만 몇천 원 정도가 수익금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야, 이게 유튜브에서 이 돈 버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올리는 자료 갖고 제가 돈 벌려고 자료를 올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참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유튜브나 어디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죠. 최근에 저도 네이버 TV를 별도로 만들었는데요. 수익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드릴 텐데, 한 달 반 동안 제가 올렸던 동영상 자료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동영상 자료가 수백 건인데 참 기가 막혀서 답답합니다. 물론 제가 이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거 자료를 올리는 건 아닌데,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환상을 깨워드리는 게 좀 낫겠다. 조금 더 차라리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해 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달 반 동안 올렸던 그 수백 개의 동영상이요, 1224원이 한 달 반 동안입니다. 한 달 반 동안 1224원. 이거 갖고 뭘 사 먹겠습니까?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닌데, 유튜버 활동을 하거나 네이버에서 TV에 이렇게 부수입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요, 차라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팍팍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글 쓰시는 거 하나하나가 바로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자,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이 판다몰 카페를 여러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요. 글을 쓰시면 제가 현금으로, 그날그날 현금으로 지불을 해드립니다. 자, 내가 쓰는 포스트가 바로 돈이다. 판다몰 카페 포스트 작성 시 클릭당 현금을 유튜브하고 똑같이 드립니다. 유튜브 클릭 광고 비용만큼 드립니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하나 제작해가지고 올릴 때 지금 뭐 적게는 몇십만 원서부터 많게는 연 몇억씩 버는 사람들은 그 자료를 올릴 때 최소한 몇 시간 걸립니다. 최소한 동영상 하나 자료를 만드는데 몇 시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기반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돈 벌기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부업거리를 찾으시고 애들 치킨값이라도 버실 것 같으면 확실하게 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드립니다. 자, 무슨 뜻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드린다고 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 붉은 태양 전업 투자 이 100만 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수익률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카페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이 바로 접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카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드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맨 위에 공지창을 한번 먼저 보시고요. 자, 공지창을 보시면 이 동영상도 나오고 여기 수익금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이 동영상 말고 동영상을 보려고 그러면은 뭐 시간이 좀 걸리니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8월 13일서부터 9월 4일까지 1억 1,880만 원의 수익을 낸 건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버는 이 금융소득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자, 이것은 주식 투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계속 보시는 이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가 여기서 이제 계속 지금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누적 수익금. 자, 이 자료 지금 이렇게 계속 랜딩으로 해가지고 옆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금융소득을 올리는 그 금융소득하고 그 다음에 주식 카페를 운영을 해서 회비를 받고 있는 그 수익금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회환원금으로 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전에 제가 젊었을 때 주택 사업을 좀 크게 했었는데요. 그 자료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카페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게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닿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나 혼자 잘 살자는 생각이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수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 제정신 아니라는 소리 한두 번 듣나요? 그런데 돕고 살면서 행복해졌거든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 관성 전원주택. 사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제가 젊었을 때
SBS 전국 CF 전국 방송으로 13년 전에 나갔던 그 내용인데요. 뭐 시간이 나시는 분은 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뭐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녹음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쉽게 용돈벌이도 하고 그 다음에 애들 치킨값이라도 벌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쉽게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요.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몇 시간 동안 자료를 만들고 동영상 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클릭당 받는 비용이 1원이죠. 1원입니다. 그렇지만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죽어라고 만들어 가지고 올린다라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자료가 세상에 알려지고 많은 고객이 생길 때 클릭 숫자가 이어져야 그게 수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그거 갖고 돈벌이 하려고 하면 거의 99.9%는 시작하다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같이 아무 생각 없이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시작을 하는 저도 아까 제 1224원 지불 받은 거 보셨잖아요. 저거 보고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저거 쉽게 도전 못합니다. 차라리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이 판다몰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면 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글이 전부 다 돈입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세상,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꿈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카페를 하면서 운영해서 나오는 그 회비에 대한 수익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선물 옵션 투자를 해서 벌고 있는 이 수익금을 국민이 주인이다, 정말로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제 젊은 날의 마지막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루지 못한 꿈입니다.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절대 혼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카페에 이 판다몰 카페에 오셔가지고 글을 쓰시면 이렇게 클릭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오늘 불꽃다발님이 4시 31분에 9월 19일 지표 발표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자, 클릭 숫자가 클릭률이 지금 108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돈을 지불을 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지불해 드립니다. 108원입니다. 108회니까 유튜브랑 똑같이 클릭당 1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불을 제가 입증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만원이든 뭐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든 이렇게 비용이 차시면은 현금 지불을 어디 와서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이 왼쪽에 보시면 KS 코인 판매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글에 대한 판매에 대한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거 그 내용을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글 쌓인 거를 이 코인을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KSPay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일정 금액이 생기면 입금자 홍길동 입금 계좌 국민은행 땡땡땡땡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싶다 승인 말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24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현금으로 지불을 해드립니다. 자, 제가 일부 개인이 유튜브가 하고 있는 그 엄청난 일을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와 똑같이 이렇게 현금을 지불을 해드리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카페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 비용이 많이 지불이 안 되는 편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자, 그런데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점점점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유튜브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광고 수익에 대한 그 요건을 굉장히 완화를 많이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각 나라 대한민국의 뭐 대표적인 네이버까지 지금 완전하게 잠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점점점점 지불되는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지금은 뭐 자료 올린다고 그래서 무조건 돈을 지불해주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유튜브는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조건을 점점점점 까다롭게 할 겁니다. 왜? 그게 기업의 특성입니다. 저처럼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점점점점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굳이 너희들이 자료를 올리지 않아도 이제는 세계시장을 섭렵을 했다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도 유튜브에서 자격요건을,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지금 계속 칼질을 하고 있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카페, 이 판다몰 카페가 지금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지금 적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클릭당 1원을 지불을 하는 것만큼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은 하루에 뭐 한 5명, 뭐 3, 4명, 10명 이렇게 자료를 올리는데 하루에 수천 명씩 들어와가지고 글을 쓰면은요, 저 그 비용 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점점점점 까다로워지기 이전에 저를 도와줬던 분들의 한에서는 저희 카페가 정말로 대박이 나기 전까지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이 불꽃다발님이나 한인님이나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최대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요, 저희 카페가 많이 활성화돼서 나중에 와가지고 글 쓰면 점점점점 비용 지불이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초창기에 자리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저희 카페에서 그 자격을 획득할 수 있지만, 많이 알려져서 회원이 많아지게 되면 저 또한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카페가 활성화되고 많이 알려지게 되면 칼질을 사업가 마인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이전에 자리를 잡고 저를 도와주신 분은 제가 끝까지 챙겨드릴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카페를 만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확률이 없는 유튜버나 아니면 그 짠돌이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카페 이 네이버 속에 들어있는 이 판다몰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글 하나하나 쓰시고 미리미리 자리매김을 만드시고 저와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끝까지 챙겨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저희 카페 이 판다몰 카페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이제 문정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제 이야기 헛뜻 듣지 마시고요. 일부 개인이 이렇게 현금을 지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자, 이 클릭이 글자 하나가 그 이 포스트 하나가 지금 110원을 지금 받은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포스트 쓰실 때 하루에 20개 30개 쓰는 거 20개 30개면 몇만원은 그냥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릭을 충분하게 유도할 수 있는 글 이런 글만 잘 이렇게 선별을 해서 글 쓰시면은요 여기에서 돈 버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비정규직이 없고 노후가 준비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저를 제 뜻을 이해를 하고 도와주시는 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금융투자를 해서 버는 이 주식투자 수익금과 카페 회비를 받고 있는 그 운영 수익금으로 여러분들한테 비용을 지불하면 제 뜻과 여러분들의 도움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 제가 평생 꿈꿔왔던 그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도전을 할 수 없는 그런 꿈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이 판다몰 카페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이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카페에 찾아오시면은요, 제가 어떤 아이템을 만들었냐면, 자,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농산물도 있고 뭐 수산물도 있고 모든 거를 다 팔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 보시면 KS 코인 채굴장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게 원래 마이카페입니다. 마이카페. 이 마이카페인데 이 마이카페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바로 무엇인가?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는 지금 채굴장이고요. 이 바로 밑에는 이제 뭐 연예계 소식, 육아 정보, 그다음에 알뜰 신잡, 뭐 어하, 반려동물 뭐 이렇게 이제 나만의 블로그 카페를 여기서 만드셔 가지고 내가 유머집을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명언집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미운 오리님만 글을 쓸 수 있는 나만의 카페가 되는 겁니다. 이 나만의 카페,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판다몰 카페가 활성화가 돼서 문정성시를 이루어지게 되면 이 판다몰 카페 안에 작은 미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판다몰 카페에서 광고를 유치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그 다음에 카페를 하면서 나오는 이 운영 수익금, 운영 수익금을 이 미운 오르님도 똑같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그 제공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은 저희 카페가 문정성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게 들어올 일은 없겠지만, 제가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 클릭당 비용, 이 어마어마한 유튜버와 맞서는 이 금액을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드리면서 이게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 판다몰 카페가 아마 대박이 날 것이다. 그러면 광고 수익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 수익금을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직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이카페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드셔서, 나는 뭐 먹방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뭐 자동차에 대한 자료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동차 이렇게 저한테 신청을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마이카페 신청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판다몰 카페 안에서 마이 미니 카페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는 다른 사람들은 글을 못 씁니다. 생활정보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여기는 쾌감님만 쓸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자격을 제가 드리니까. 나중에 저희 카페에 광고 수익이 들어오거나 여러가지 수익을 창출을 할 때 이 쾌감님 또한 그 수익금을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가 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금 이때가 여러분들이 판다몰 카페에서 훗날 크게 돈도 벌 수 있고 용돈도 벌 수 있고 나중에는 이거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붉은 태양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원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미리미리 섭렵을 하셔서 하루에 포스트 몇 건씩이라도 한번 이렇게 글을 쓰시면 제가 매일 현금을 클릭 숫자당 지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시간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달려라 하니님이 글을 쓰셨는데요. 이 바로 밑에다가 제가 현금을 지불을 해 드립니다. 자, 40 클릭 숫자가 43이니까 43원을 적립되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지불을 해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여기다가 공식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모아 놓으셨다가 파셔도 됩니다. 어디다가 파느냐? KS코인 실시간 경매창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KS페이를 현금으로 지불을 해드렸거든요. 팔아라.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클릭당 돈을 지불을 해드렸습니다 라고 제가 아까도 증서를 발급을 댓글로 한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안 팔아요. 돈을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폐 기능도 있어서 제가 KS 7월 27일 날 제가 그동안에 발행한 돈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 KS 코인을 현 가치로 제가 매입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썼는데 안 팝니다.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 팔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지불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한테 요구를 하시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안 파니까 1.2%, 1.3%, 1.4% 이렇게 제가 지불한 금액에 1.3%를 더 줄 테니 빨리 팔아라. 그래도 안 팝니다. 참 머리 돌아버리겠어요?
뭐 여기서 이렇게 파셔도 되고요. 제가 매입하니까 여러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자, KS코인 판매 승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은행 계좌하고 그다음에 입금 계좌하고 저한테 그동안에 지불 받았던 이 페이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료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파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24시간 안에 현금으로 그동안 모아놨던 페이를 파시는 분은 제가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용돈도 받으시고 애들 치킨값이 아니면 떡볶이값 아니면 돈가스 값이라도 버십시오. 그냥 재미삼아 하나씩 하나씩 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분이 하셔도 되고요. 훗날 이 판다물 카페의 미래를 보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더 크게 받으면서 내가 뭔가 한번 붉은 태양과 같이 인연을 맺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용돈도 벌고 아니면 크게 뭐 수익사업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그림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게 되면 그리고 세상에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카페에서 제가 클릭당 비용을 지불해 드리는 그 자격 요건이 기존 사업자하고 똑같이 점점점점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미리 선념을 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리고 저와 같은 뜻, 국민이 주인이고 너도나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동참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열심히 글을 쓰시면 아, 저랑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따뜻한 분이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그분들은 제가 열심히 챙겨드릴 생각입니다. 기회가 늦어지게 되면 점점점 그런 기회도 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저를 찾아오셔서 같은 뜻을 갖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을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 차관성입니다. 자, 저랑 같이 인연을 맺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